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알레르기 비염을 앓은 환자 중에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20.4%, 14.7%라고 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앓게 되면 키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샘물아동병원 오창원 원장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재발하는 알레르기 비염,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오창원 원장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알레르기 비염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알레르기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레르기란 일반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응을 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병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역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실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점막에 있는 임파구나 비만세포, 면역글로불린 등으로 인해서 코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에 급 만성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주변에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을 보면 계절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계절과는 관계가 없나요? 계절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별로 1년 내내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나타나는 경우를 통년성이라고 말했고 네. 또 어느 특정 시기, 즉 봄이나 가을철에 심해지는 경우를 계절성이라고 구분하여 이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계절성은 약 한 20% 정도 있고 예? 통년성은 약 한 40% 정도. 또한 계절성이 통년성과 섞어져 가지고 이게 악화되는 경우가 또한 4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기준을 잘 사용하지 않고 단지 증상의 지속 시간과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곤 합니다. 표 1을 보시면 네? 대개 증상이 일주일에 4일 미만 또는 4주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 그걸 간헐성이라고 하고 네. 또 증상이 일주일에 4일 이상, 4주 이상 지속할 때를 지속성이라고 명명하며 또한 수면장애나 일상생활, 운동, 레저활동 등의 장애 또는 학습장애, 기타 불편한 증상이 있을 경우를 중증이라 하고 없을 때를 경증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간헐성이면서 중증인 경우가 있고 네. 지속성이며 경증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성이면서 중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년 네. 내내 막 힘드시고 재채기가 계속 나오시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계절적인 요인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외에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즉 가족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특히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자녀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실내의 알레르겐, 즉 가장 많은 게 진먼지 진드기, 예. 그리고 실내 곰팡이, 또 바퀴벌레의 배설물, 또한 애완동물의 털 등이 가장 주요 원인이 되고 네. 실외 알레르겐으로는 요즘 흔히 많은 꽃가루들, 그다음에 실외의 곰팡이들, 그리고 공해물질, 또 담배 등이 있으며 또한 소화에 있어서는 찬 공기 자체가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비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화에 있어서는 특히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 증상이 뭐 재채기라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많죠. 알레르기 네. 비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예, 이제 진단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표 2에서 보면 유전과 가족력, 즉 부모가 한쪽이 있을 때에는 발생 비율이 40%지만 네. 부모가 양쪽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80%로 증가합니다. 아. 그래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 즉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특히 코, 눈 주위의 가려움증이나 눈이 충혈되는 것, 또 만성 기침, 코골이, 그것으로 인해 수면 곤란, 또 안면 발달 장애, 그다음에 치아 부종 교합, 그리고 멍하니 있는 얼굴을 그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제 물론 진찰 소견으로 코 점막이 특이한 소견은 사실은 없지만 예. 창백하거나 충혈된 그런 코 점막 소견을 보고 의심할 수가 있고 또한 검사 소견으로 피검사를 해보면 호중구가 증가할 수가 있고 호상구나 호중구가 증가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면역글로불린 E가 증가하고 특이 면역글로불린 E 같은 게 증가하면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 분비물의 도말 검사를 해서 호상구의 증가를 보고 피부 반응 검사나 또 알레르겐 유발 반응 검사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치료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난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네.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많아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예,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 다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는 네.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잠깐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대개 치료요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요법, 약물치료, 면역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요법을 보면 실내 환경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그 원인이 많기 때문에 네. 실내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해서 진먼지 진드기를 서식을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침구류 관리, 즉 아이들이 이제 이불을 덮고 자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가 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켜서 증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2주에 한 번 삶아주거나 너무 푹신한 것은 피하고 특수천, 즉 알레르기 방지 커버 같은 것이 있어서 이불을 덮어줌으로써 알레르기 유발을 하는 진먼지 진드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소파는 알레르기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을 계속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죽소파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애완동물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 담배는 반드시 중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면 그 공기청정기에 헤파 필터가 들어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는 사람이 붐비는 곳이나 폐쇄된 공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치료의 환경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약물치료를 주로 권유를 합니다. 네. 환경치료는 사실 예방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주로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약물치료는 일단 진단이 되면 아까 분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간헐성이면서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항히스타민제와 글루코트리엔제제를 사용하면 보통은 며칠 지나면 그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간헐적이라 하더라도 중증인 경우나 또는 지속성이면서 경증인 경우에는 이런 항히스타민제와 더불어서 크로몬제나 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 증상의 호전을 볼 수가 있고 예. 대개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는 그 증상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2 내지 4주 후에 환자를 재평가를 해서 환자가 호전이 있으면 한 달 정도 더 지속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이면서 중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치료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먼저 비강 스테로이드를 먼저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류코트리엔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더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내지 4주 후에 환자를 다시 재평가를 하고 만약 그게 호전이 있으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더 치료를 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 혹시라도 진단이 잘못돼 있거나 다른 원인이 있거나 다시 재평가를 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비강내 스테로이드 용량을 증강하거나 콧물이 심하면 항콜린제나
그 밖에 코막힘이 심하면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단기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과 전문의 오창원 원장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생활 양식이 많이 변하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이 있어도 생활이 바쁘다 보니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증상이든 오래 방치하면 병이 되는 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서울우리의원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허리 통증. 원인과 증상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적절한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주변의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질환이잖아요. 네. 뭐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꼭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혹시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허리에만 통증이 국한된 경우는 초기부터 검사를 하거나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의 허리 통증은 대부분 1에서 2주 동안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95%가 넘기 때문에 좀 아프다고 해서 초기부터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입원해서 거창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2주가 넘어갔는데도 허리 통증이 여전하다든지 아니면 허리에만 통증이 국한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엉덩이나 다리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요통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든지 검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사라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젊으신 분들은 삐었다는 네. 요추부 염좌가 흔한 편입니다. 염좌라는 것은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손상이 받아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너무 무거운 걸 갑자기 든다든지 허리에 힘이 많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추부 염좌들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지방으로 좀 대체되고요. 그래서 네. 근육량이 줄게 되죠. 그래서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염좌는 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허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들이 수분이 많다가 점차적으로 수분이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허리 오는 충격을 잘 받아주지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지나가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겨서 허리뼈가 좀 푸석푸석하게 되면 조그만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는 척추 압박 골절이 흔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원인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허리 질환도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랑하던 디스크가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라버리면요, 딱딱하게 네. 변하면 다시 되돌릴 수는 있는 건가요? 현재 방법으로는 이거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딱딱한 디스크들을 바꿔주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요즘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퇴행성 디스크라든지 네. 디스크 내부가 좀 찢어지는 디스크 내장증 같은 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모난 뼈들 사이에 말랑말랑하고 하얗게 보이는 디스크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것들은 정상 디스크입니다. 하지만 빨간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까만 디스크들은 좀 다르죠. 이런 걸 보고 블랙 디스크라고 하고 수분이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일종의 퇴행성 디스크라고 설명합니다. 이 여자분의 나이가 19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견 퇴행성 디스크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디스크는 인체 요추제 노화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앉아있기 시작은 한 살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후관절 신경치료를 하고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후관절 신경치료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후관절로 가는 신경주에 유치시켜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인데 시술 시간은
한 일본에서 일본 30초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이죠. 그렇다고 하면요. 네. 허리에만 통증이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찌그러지거나 골절이 네. 생기는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은 허리만 아픈데도 수술을 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모나게 보이는 이런 허리뼈들이 좀 찌그러진다든지 깨진다든지 하게 되면 앉아있다 일어서질 못하고요. 돌아 눕기 힘들고 기침만 해도 허리가 울리게 되죠. 이런 경우는 2에서 4주 정도 보조기를 채우면서 안전가류를 시켜서 낫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래도 안 좋으면 그 깨진 뼈 안에다가 의료용 시멘트를 좀 발라줘요. 수술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뼈들이 위아래가 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어긋났다든지 엉치나 다리로 내려오면 수술을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해서 수술을 권유하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허리 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다른 허리 통증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경증이라든지 시작된 지 얼마 안은 통증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네. 좀 중증이라든지 오래됐다든지 하면 아까 집에 그림에서 보셨던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간단한 신경치료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시다면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먼저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눌려있는 신경부에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주고요. 그 관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는 약물이라든지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고요. 수액성형술 같은 경우는 특수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전극이 달린 아주 간단한 바늘을 디스크탭에 직접 넣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증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한두 번만 치료해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치됐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나쁜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면 재발하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치료를 하는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에 재활 훈련을 통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해서 재발을 막아주고 재발했을 때 통증을 약화시켜주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디스크가 계속 있는데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허리 없는 충격의 90%는 먼저 근육이 받습니다. 네. 나머지 10%를 디스크가 받는 건데요. 디스크 한두 개가 좀 나쁘다고 해서 계속 통증이 야기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통증을 줄여준 다음에 근력을 좀 키워주고 유연성을 갖춰주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이고 정확한 재활 운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각하게 발생을 할 때 네. 응급 처치 방법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요. 누워있다 일어나질 못하고요. 예.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119에 실려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허리 통증이 좀 있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틀 정도 침상에 누워서 좀 안정을 취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추부 염좌라는 것은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연 치유될 때까지 놔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럴 때 또 통증이 좀 심하다면 근위안제라든지 소염제 같은 걸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침상 안정을 취했는데 좀 더 아파온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허리 질환은 습관에서 생기는 습관병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장시간 운전을 하신다든지 숙에서 오래 일하시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때때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영이나 요가, 자전거 타기, 낮은 산을 등산하기 등은 좋은 운동이니까요.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걷기 운동은 모든 허리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갖고 싶은 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텐데요. 맛있는 음식으로 피부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이트닝 푸드의 대표 주자인 피망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안색을 밝게 해주고요. 키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색소 발생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또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피부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